자, 다이어트 71일 차. 자, 오늘 컨텐츠는 이제 조금 중간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이어트 중간 점검을 좀 하는 날인데, 사실 저희가 8월 정도를 보고 있었죠, 매니저님. 그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오진승 원장님하고 좀 상담을 했을 때, 식욕 억제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해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편안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이어트 71일 차, 오늘 체중은 118.7kg입니다. 예. 네, 어제 체중은 118.3kg입니다. 하스스톤 대회 보내놨더니 뭘 또 처먹고 왔는지 0.4kg가 쪄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명해 주실까요, 우리? 아, 어제 뭐 염분 있는 걸 좀 먹었는데 칼로리는 조금 그게 안 됐을 건데 염분 탓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30kg 정도 빼면서 맨 처음에는 아몬드, 막 바나나, 닭가슴살 이렇게 어느 정도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혁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 이제 버티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 아, 큰일 났었죠. 네. 이제 혁주님 식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식사를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신라면, 건면, 예. 국밥 먹고 싶다면 국밥 주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칼로리만 조절을 했을 뿐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약간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날 때나 이러면 약간 저염식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염분 관련해서는? 염분 관련해서는 네.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식이죠. 예, 네, 기본적으로 네. 일반식. 그래서 식사를 이제 평소에는 원래는 아몬드, 막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혁주님이 이제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길래 식단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칼로리만 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꼭 막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막 어렵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조절만 하시고. 진짜 뭐 다이어트라고 하면 군고구마, 닭가슴살 아니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먹었던 적이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식 하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평소 먹었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칼로리만 조절을 했을 때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 분명 칼로리는 이 충분히 저칼로리였음에도 이제 좀 불구하고 이 다음 날 체중이 오히려 늘었으면 염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염분은 다이어트랑은 이제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제 염분 섭취를 한다고 해서 이 체지방이 감소된다든지 뭐 단백질이 증가하든지 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나트륨은 몸속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평소보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이 세포가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 고기 시즌할 때 시즌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갑자기? 예, 소금하고 후추를 뿌리면 그게 소금이 다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 아, 삼투압으로 인해서? 네. 이제 다이어트가 뭐 좀 아무튼 체중을 좀 줄이는 행위라고 좀 정의를 한다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여러분 혁진님처럼 뭐 살을 빼는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그냥 물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건 사실 염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조금만 섭취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자,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제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고구마나 막 닭가슴살, 막 바나나 이렇게 막 진짜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드시는 음식 다 말씀해 주세요. 건면. 신라면 건면. 네. 잔치국수. 잔치국수. 서브웨이. 서브웨이. 햄버거. 햄버거. 그죠. 뭐 이번에 그냥 또 그 오리불고기도 먹었지 않습니까? 아, 괜찮았어. 맛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장어도 먹고. 장어는 특별 케이스였죠. 네, 장어도 케이스. 먹고.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식단을 가져가는데 그 평소보다 양을 많이 줄이시면서 칼로리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거의 밥을 한 3공기네요. 이제 아무튼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제한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잘 빠지다가 다음날 갑자기 쪘어. 예. 체중이 늘었어.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몸을 변화표를 보시면은 나 갑자기 확 늘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전날에 이제 오뎅 국물 처먹고 오는 날. 예예예. 근데 실제로 오뎅 국물을 먹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칼로리 자체는 크게 없거든요. 그죠 맞아. 염분에 칼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염분이 체지방으로 변하는 거 이거 연금술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 염분은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염분을 조금만 제한을 하시고 예, 수분 섭취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네, 또 다이어트 하실 때 정체기를 뚫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식단도 중요한데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또 택시를 자주 이용을 하셨다면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가시고 네. 집에 이제 또 대청소도 하시고 네. 이러면서 천천히 주변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만들면 뭔가 좀 행동도 그렇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마음 뜻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재판을 한번 했었는데 네. 오지게 좀 혼나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계란님한테 죄송하고 90도 숙여 사죄를 원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지금 아유. 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혁진님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가 기초적으로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초 움직임 관련된 운동들이랑 이제 관절 가동범이나 이제 이런 좀 드릴 위주로 좀 해서
이제 가동성이나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바벨 트레이닝을 이제 좀 들어가려고 생각 중인데 사실은 요즘 뭐 운동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체감되냐고 사람 30kg도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물어보는데 지금은 확 다가오는 건 없는데 확실히 다가오는 건 없는데 심폐 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심폐 기능이 되게 좋아졌고 걸을 때는 좀 어때요? 걸을 때도 맞습니다. 아 원래는 한 10분만 걸었어도 막 저희 뭐 헬스장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아. 중간중간에 많이 쉬었다 왔거든요. 그때도 막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걷기가 그냥 가장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1시간 뭐 반에 걸어도 이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예. 거의 뭐 많이 늘어났죠. 예. 발목도 많이 편해지셨죠? 발목 거의 문제가 없죠 지금. 예. 발목은 문제가 없고 체중 때문에 지방간이 적으면 있는데 예. 생각보다 지방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폐활량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좀 괜찮다. 멋있을 될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맨 처음 운동 시켰을 때가 생각나는 게 스튜디오 걷는 데만 해도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 가는 데도 한 3번을 쉬었다 가더라고요. 20분 걷는데도 스쿼트도 맨 처음에 이제 동작 가르쳐주고 만들어놓고 이제 맨 처음 시켰는데 한 8개? 8개, 9개 정도 하고 바로 지치시더라고요. 이제 풀스쿼트 자체가 그리고 승상산 올라갔을 때 승상산 맞아 예. 죽을 뻔했지.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승상산이요? 네, 승상산. 아, 좋죠, 승상산. 네. 아, 승상산 딱 좋습니다. 아. 이제 원래는 조금 뭔가 좀 맨몸을 이용한 최대한 가동범위나 이런 조금 정자세 자세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뒀다면 예. 체육교육 3대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가슴 들어, 이상태에서 가슴 들어. 그렇지. 그렇지. 호흡, 가슴 활짝 펴. 엉덩이 꽉 주워. 계속 유지. 자, 배인각 쉬고 발바닥을 중심에서 일어나! 자, 시선 45도 아래 호흡 들어가셔. 배인각 쉬고 관리구 좋아! 스쿼트! 모어 퍼킹 브로 컴온!